네, 안녕하십니까. 농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그, 저 몽고에서 네. 박사학위를 받으셨죠. 네. 네. 우리 그, 많은 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 그, 김정민 박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정민입니다. 인사를 좀 해주시죠. 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테니까, 뭐, 어쨌든 몽고에서, 네, 국제관계 하면서 박사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아시아의 고대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께 연구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 많은 그런 홍보 활동, 그 나라 역사나 한국과 연관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알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네. 지금 뭐 방송 전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안동도 한번 왔다 갔다. 네, 그랬었습니다. 네. 저는 그 안동 데일리에서 지금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관점, 그죠? 사관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또 이런 그 승자의 기록이다, 역사는. 그런 네.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 우리가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36년 동안 우리가 일본의 그 식민지 생활을 했단 말이죠. 네. 그때 상당히 역사가 많이 왜곡되지 않았는가. 그렇죠. 물론 조선시대 때도 조선왕조실록에도 보면 뭐 이렇게 직권한 왕의 위주로 해가지고 쓰는 것도 있지만 네. 특히 저는 일제시대 때 네. 많은 그 역사관이 좀 이렇게 본류하고 본래의 역사관하고 달라지지 네.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보니까 네. 그 결국 어떤 진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걸로 덮어지고 해서 원래 역사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조선왕조에서는 고려를 이겼으니까 일종의 승자 역사이기도 하겠지만 또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또 일제가 승자가 되다 보니까 또 조선 역사가 덮이고 네네. 이게 몇 변을 반복되다 보면은 네네. 최초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 원래는 어떤 그림이었나를 점점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저도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박사님의 네. 강의 그 뭐야 방송을 보면서 네. 사관 관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네. 그래서 썸네일에도 지금 보이시지만 네 관점이라고 관점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오랜만에 번지자를 보니까 막 헷갈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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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 굉장히 이게 중요한 저는 그 지금 시간이고 네. 그 인터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가 과거가 이제 반복도 되고 하는데 네. 우리가 제가 방송 전에도 얘기 제가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은 유리왕이 이렇게 맨 처음에 나와요. 고구려 유리왕. 예, 고구려 네. 유리왕이요. 네. 예. 그 유리왕도 우리 그 한글로 했을 때 유리왕이지. 네. 이 광개토 대왕비라든지 고문서에 보면은 이름이 다르죠. 네. 발음으로 해서 네. 그 당시에 발음으로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예들이를 설명하실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 한민족이라고 하는 지금의 민족이 탄생하게 된 데는 네네. 일단 가장 큰 계기는 일단 신라 삼국통일이라고 보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의 단일 민족화 되게 된 건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이어지던 그 농경사업 네. 유교를 국교로 한 이제 농경국가로 가는 그 과정에서 나왔다고 보고 그 이전 삼국시대는요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았던 중앙아시아 있는 나라들처럼 다민족 국가였다고 봐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렇게 네. 추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라 같은 경우 뭐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 경주가 네네. 거기 그 황남대총의 그 유골들의 DNA를 검색하면요. 네네네. 그 고대 신라인의 DNA가 중앙아시아인에 제일 가깝습니다. 현대 한국인보다 멀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신라인들의 외모가 달랐다는 걸 알 수 있고 네네. 그건 삼국지 위지도미전에도 보면 신라인만 고구려 백제 사람하고 다른 외모를 갖고 있어요. 네네. 그림을 보면은 아 이거 생김새가 달랐네 네네. 라고 해서 이미 거기서도 벌써 민족적으로 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네네. 또 고구려도 그러면은 과연 다 한국 사람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고구려에서 나오는 왕들의 호칭들이 보면은 네네. 몽골 사람들 이름이에요. 네네. 물론 제가 그거를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네네. 그 고구려가 몽골 사람이 아니라 몽골이 고구려에서 나왔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고구려 사람들이 썼던 이름을 그 왜 한국인들은 안 쓰냐예요. 네네네. 그게 이어져 내려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 이어져 내려오지 않는다면 고구려도 애초에 몽골과 관련된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고 네네. 후대에도 고구려 사람들이 그걸 그냥 쓴다고 봐야 돼요. 네네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식민을 당했냐인데 사실 얘네 때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민족주의라는 건 18세기 서양에서 시작된 거지 네네네. 원래 아시아 쪽에서는 그런 의식 자체가 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랑 달랐느냐? 제가 몽골에 있을 때도 이제 몽골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몽골어가 15세기 조선 발음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그 몽골어랑 비슷한 발음들을 많이 썼을 겁니다. 옛날 때는. 예, 아직 그 한국에서는 아까 안동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경상도 네. 발음이 네. 그 과거 그 발음하고 유사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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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도 있었으나 네네네. 그 사어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국어 옛날 때 그 보면은 한국어가 크게 한번 변천된 게 임진왜란 때라는 얘기가 많이 네, 나와요. 그렇습니다. 뭐 10원을 들고 뭐 네. 사과를 사가지고 딱 산으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한 네. 시험 중에 해서 외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그리고 일본 그 식민지를 겪으면서 한국어 발음이 단순화된 것 같아요. 일본 발음이 단순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한국 발음이 일본어보다 좀 더 복잡한데 네네. 아마 조선시대 때는 더 몽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 순경음 비읍 발음. 네네네. 썼죠, 그죠? 네. 예, 순경음도 있고. 지금도 몽골 사람은 순경음 비읍 발음을 해요. 네. 사이시옷 발음도 있고 아레아 발음도 있고 다 있어요. 사라진 발음. 예. 근데 우리는 없어요. 예, 우리는 사라졌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몽골을 배울 때도 들으면 듣겠는데 말해나간 발음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네네네. 정말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도 있었고 유사했었구나. 그러니까, 고구려 사람, 고구려 왕들의 호칭에서 그 몽골 사람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그 너무 그 창피할 필요는 없고, 우리도 원래 몽골에 가까운 언어를 썼으나, 점진적인 변화로 인해서 지금 갈라졌다예요. 네네.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한자를 받아들이고, 한자 문화권으로 바뀌면서, 이제 북방민족식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죠. 네네. 우리 이제 안 쓰잖아요. 네네. 김주몽, 박주몽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체가 우리가 이미 그 삼국시대 이후로 우리는 이제 중국 문화 영향을 받아서 이제 멀어져 버렸지만 어떻게 보면 몽골 같은 경우는 고대 삼국시대 한국의 언어의 옛 모습을 많이 오히려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네. 사실 일본어 공부할 때도 보면 일본어 자체가 외국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대 한국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지만. 네네. 그래서 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저는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냐면 그 단순한 민족주의로 보지 말고 네. 조금 더 지평을 넓혀서 그래서 좀 알타이의 그 민족의 역사로서 좀 확장해서 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중앙아시아에 있으면서 이제 네. 하게 됩니다. 네. 길이 열린 거죠, 눈을.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반도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해서 뒤에 보면 크게 봐야 보인다. 네.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그 산업화 초기 때는 단일민족을 강조했어요. 단결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오늘날은 산업사회가 아니라 그 세계 무역이라든가 세계화 이쪽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뭐 해양 쪽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냐면 옛날 때는 역사 교육을 배워서 민족의 정체성, 이런 걸 강조하고 하면은 굉장히 우대받던 시대였어요. 네. 그건 유럽도 마찬가지였죠. 네. 민족 자결주의.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세계화가 되고 무역을 하면서 더구나 한국같이 영토는 작고 자원도 없고 인구가 많은 나라가 살아남으려면 결국 수출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건 주변 국가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항상 지금 서양도 문제가 뭐냐면 이 민족주의를 세계화 시대에 가르치는 게 합리적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네, 이게 민족주의가 되면 인종차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랑 함서 딜레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지금 꼭 그런 그렇죠.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바라보면서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우리가 이 세계화 시대 속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예, 예. 앞으로 이 추세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보는데 그럼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양한 외국인과 섞여 살면서 한국이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방식의 민족사관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는 앞으로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네. 외국인과의 충돌이 이어질 수가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도 네. 우리가 한국의 정체성도 지키고 세계화 속에 여러 민족들과 섞여서 어울려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걸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 고대사의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뭐 고구려도 그렇지만 신라도 그렇고 저기 괴룡에 가면은 위구르인, 선비족 예, 예, 뭐 이런 다양한 인종의 그 여진족, 거란 네. 또 있고 그러니까 신라의 왕을 호위하는 무사들이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네네네. 네, 예.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림 같은데 이제 공연에 나왔어요. 그럼요. 처음도 아라비아 사람이었다는 네.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 이미 외국인들이 섞여 살았었고
그래도 우린 신라였어요. 네, 네. 그리고 고구려였고 백제였고 네. 그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네. 실크로드 좀 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그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신라 밑에 있었던 네. 빨리 그 멸망했지만 그 가야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왕비 같은 경우에 인도에서 넘어왔다 이런 네.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벌써 신라 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도 이제 우리 실크로드 좀 말씀 나올 텐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륙적으로 이제 뻗어나갔다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해상로도 엄청 그 활용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교역이 지금 것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거죠. 네. 그 당시에도. 네. 그리고 의성에 가면은 조문국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시죠? 조문국이라고. 나라.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신비로운 게 많아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도 많고요. 네. 저기 그 마치 경주에 가면은 왕릉이 굉장히 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의성에 가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그리고 뭐, 언어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영어를 쓰면 그쪽 지역이 영어를 쓰고, 그 다음에 한국어는 또 이제 우리 지역에서 네. 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알타이어계 아닙니까, 우리가? 네. 근데 우리 알타이어계가 지금 한반도 이쪽에도 쓰지만은, 저기, 뭔가, 유럽, 터키? 터키도 쓰고, 헝가리도 쓰고, 네. 네. 이렇게 쓴단 말이죠. 네.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동이 이렇게 과거에는 유목민 우리가 생활을 했다고 네.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전 세계를, 육지를,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누비면서 다녔다. 네. 이런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도를 좀 보시면서 네. 여러 가지 전달을 네.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어떤 것부터 볼까요? 한번. 네. 약간 요거를 요렇게. 자. 여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초창기는 모르셨는데 네네. 여기 요 노랗게 이게 경계선이 있는데 요 나라, 요게 카자흐스탄 요기에 있었습니다. 아, 네네. 예, 여기 있었는데 제가 원래 국제관계를 하기 때문에 사실 관심이 없었어요. 네네.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왜냐면 뭐 솔직히 카자흐족이라는 것 자체가 인구도 뭐 한 800만 정도밖에 안 되고, 아, 네, 뭐 통계가 뭐 왔다 갔다니까 뭐 대충 네, 그 정도 되는데. 예. 뭐 영토는 넓어요. 예. 근데 솔직히 뭐 우리가랑 너무 멀고 잘 모르는 지역이거든요. 네. 관심을 안 가졌는데 제가 언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네. 그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네. 그 공식적으로는 카자흐스탄이라 불립니다. 대외 외국에다 얘기할 때는 네. 그런데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주스라고 그래요. 아 주스. 예. 네. 예. 그래서 아 주스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네. 네.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 주스라는 이름의 명칭의 유래가 네. 그 주잔이라는 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 주잔? 그래 주잔이지 뭐 했는데 그 주잔이 뭔가 했더니 유연국이에요. 그 옛날 북방 민족의 하나였던 네네. 유연국인데 이제 우리는 유연이라 발음하지만 카자흐 사람들은 그걸 주잔이라 발음합니다. 이게 중국인들은 로우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네네. 예, 그런 나라에서 오면서 자기네들 그 제도를 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 주스라는 그 발음이 주잔에서 왔다고 하면서 그 주스라는 시스템을 위해서 나라를 만드는데 이 카자흐스탄이 130개 민족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예요. 아, 네네. 네, 그게 연방국가인데 이 나라를 주스라고 통칭을 하면서 세 개의 주스로 나눕니다. 아, 예. 오르타주스, 크스주스, 올로주스. 아, 그게 나뉘요? 네, 세 개로 나뉘어요. 나뉘어서 3주스 시스템으로 가고 그리고 이러한 그 연방체의 공통 수도로서 아스타나가 존재해요. 근데 그걸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우리나라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이 원래 세 개거든요. 삼조선입니다. 그리고 삼조선이고 부족 연맹체였고 네네. 그리고 거기에 공동수도가 아사다리였어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 우리랑 비슷한 시스템을 갖고 있네? 네. 라고 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파고 들어갔더니 여기에 이제 풍습들이 보면 이제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가 좀 더 비슷한 것들이 많은데 네. 그 결혼을 할 때 그 중매를 보지 않습니까? 옛날 때 우리나라 네, 중매 결혼했잖아요. 원래 그 중매는 뚜쟁이도 있고 네, 네, 네. 그 뚜쟁이가 네. 예, 중간에 그 결혼을 중지하면서 성사가 되면 무슨 선물 같은 사례금 받고 뭐 이런 것들 네, 그렇죠. 거기도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단 네, 네. 그 예전에는 뭐 며느리가 그 예단 잘 안 해요. 뭐는 뭐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다고 이런 얘기 나오고 네, 했잖아요. 네, 네. 거기 똑같이 있어요. 아, 예단이 좀 적게 왔다. 그러면 시집살이라고 해요. 시집살이라는 것도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네, 네.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네. 이제
서로 간에 그 양가 부모들끼리 우리나라도 보면 결혼할 때 한복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했잖아요. 네네네. 예물. 예물 교환. 예, 예. 거기도 그대로 있어요. 어. 똑같이 그 제도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네 집 갈 때 그 함을 들고 가잖아요. 네, 함. 그 문화도 그대로 있습니다. 함진놀이라고 하죠. 네. 거기도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몽골도 있었고 카자흐스탄도 있었고 하지만 그 카자흐스탄 쪽에 좀 더 그, 그러니까 이 투르크 쪽 사람들한테 애착이 간 이유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몽골에도 있기는 있지만 몽골에는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게 없어요. 네네. 예, 함사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르크계 민족한테 그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씨름도 있는데 몽골도 씨름이고 투르크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에도 씨름이 있지만 몽골계 씨름은요 일종의 레슬링입니다. 네네. 그런데 카자흐스탄 쪽에 그러니까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끈이 없다는 거죠 레슬링. 네. 우리 같은 씨름 같은 경우 삿바가 있잖아요. 삿바를. 네. 근데 투르크계 민족화는 씨름이 삿바가 있어요. 아, 삿바 똑같이 잡고 일어납니다.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씨름을 보면 씨름이랑 똑같고 네네. 오늘날은 이제 좀 러시아의 식민지를 당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영향을 받아서 약간 레슬링화 됐어요. 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삿바는 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건 카자흐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타타르, 키르키즈 등등 이 투르크계열 민족은 전부 다 삿바를 잡고 하는 씨름을 그대로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집안 문화, 옛날 그 연구, 약간 거길 가면 우리나라 1970년대 한국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가정 문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네네. 정말 닮아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게 그럼 왜 제 관점에서는 그 투르크 사람들이 한국인들하고 또 정서가 맞다고 느낄까? 잠깐만요. 네. 여기서 투르크라는 것이 무슨 뜻이죠? 시청자들에게. 투르크는 옛날 아, 한자로 돌골이라고 썼던 나라죠. 아, 그렇습니까? 네, 돌골족 인제인데 이게 투얼치라고 쓰고 뭐 철룩이라도 쓰고 했는데 이제 투르크라는 네. 발음인데 투르크계 민족이라 그러면은 이제 중앙아시아는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나라들이 있고 또 아제르바이잔, 터키, 네. 그다음 뭐 타타르 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투르크계에 속해요. 네, 네. 근데 이쪽이 문화적 친연성이 있는 이유가 왜일까라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신라의 삼국토기라고 깊은 관련이 있다. 네네. 네, 왜냐면 경주에서 발견되는 그 왕릉의 무덤이니까 분명히 왕이겠죠? 네네. 네. 그렇죠. 근데 그 지배계급의 무덤에 그 유골들의 DNA를 조사해 보면은 그 고대 신라인의 DNA가 신장 위구르 자치주에는 그 위구르인들의 DNA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몰개와 부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몰개, 부개 다 그쪽이에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현대 한국이랑 얼굴이 달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하고 오늘날 현대 한국어의 기반을 만들고 그리고 그 문화도 이제 고구려 문화도 있고 백제 문화도 있었겠지만 신라 문화 중심으로 이제 많이 통폐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저쪽 고비 사막, 저 타클라마칸 사막 너머에 있는 그쪽 중앙아시아인들의 문화가 우리랑 가까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여기를 들어왔는가를 그걸 보게 되면은 그게 그 경주김씨 족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안 나옵니다. 네. 우리가 북방민족과 연결됐다기 아무 근거가 없어요. 네네. 근데 희한하게도 그 신라 문무왕 빈문에 보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그 신라가 그 있던 그 이전에 7대 왕들이 있었고 하늘의 천재를 지냈다 이런 얘기로 봤을 땐 중국의 석국이 아닌 독립국가라는 의미고 천재를 지내니까 그리고 투후 김일제의 자손이다라고 하는데 투후는 그러니까 투후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네네. 그 투후가 바로 김일제를 뜻하거든요. 한무제 때 이제 흉노를 정벌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 잡혀왔던 포로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크게 벼슬을 얻어서 성공을 했는데 이제 신나라 왕망이 생기면서 이제 망명을 하면서 그 신라나 가야 사람들이 형성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그 문무왕 비문에 나오는 투의 자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중국 서안에 가면은 그 대당고 김씨 부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시대 때 그 시안, 그 장안에 살았던 그 신라인인데 네네. 그 신라인이 그 부인이 죽고 나서 그 무덤 비석을 만드는데 거기 보면 자기는 소호 금천씨의 자손으로 뭐 이렇게 쭉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토리가. 네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이쪽 그 이 흉노죠. 그쪽 지방에 살았었는데
지금 자기는 여기에 살고 우리 김씨 유족은 나중에 저쪽 만주 쪽으로 갔다. 네. 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네네. 네, 네. 그리고 이거 이게 경주 김씨인데. 네네. 네. 아니, 신라가 만주로 갔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이제 찾다 보니까 흥정 만주 원류고라는 거를 보면은 네네. 신라가 길림에 있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만주 원류고는 중국 25사입니다. 네. 정사예요. 어. 네, 정사인데 정사의 기록에 보면은 신라가 길림에 있었다 그래요. 그래갖고, 이거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으면서 이제 알게 된 게 고대 북방민족들도 한자를 썼습니다. 다만 초원지대에 살다 보니까 종의 원료가 나무잖아요. 네네. 근데 나무가 없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자가 획수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한자 포기하고 표음문자로 넘어가거든요. 네네.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네. 그러니까 지금 한글이죠. 네, 그러니까 요즘 뭐 번호고. 젊은 사람들한테 민주주의를 한자로 써봐면 못 쓸 거예요. 네. 하지만 한글로 씁니다.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고대 이제 유목민족도 표음문자로는 한자 발음을 쓰지만 한자 자체는 잊어버려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길림이란 말 자체가 계림이에요. 신라의 원래 명칭은 계림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림이란 명칭이 길림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음차 문자로 쓰다 보니까 이제 길림이라는 글자가 차용된 것 뿐이에요. 차용했었다. 네. 들어왔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길림에 신라가 있었다는 그 만주원류가 말은 틀리지 않죠.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그 뭐야 삼국사기라는 걸 보면은 고구려가 한번 그 위초고 네네. 삼국 중시대 때 위나라한테 한번 공격당해갖고 한번 왕창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간 적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고구려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쳤냐면 옥저 땅으로 도망쳤다 그래요. 네, 옥저와 동해. 네. 네. 그런데 옥저로 도망갔다가 위나라 군대가 물러난 다음 다시 고구려로 돌아갔는데 네네. 땅으로. 그때 돌아가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신라인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럼 옥저 땅이에요. 옥저가 어디 있어요? 저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 길림 근처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록으로 봤을 때 초기 신라의 위치가 지금 우리가 아는 경상도 쪽은 아니었고 네네. 저 북방에도 있었다. 네, 네. 그리고 그 문무왕이 얘기하는 자기네들이 칠대 앞에 뭐 천지를 지냈고 흉노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신라의 지배 계급의 뿌리가 결국 알고 보면 흉노에서 왔기 때문에 네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고 네네. 실질적으로 DNA도 그렇게 나오고 네네. 그 경주박물관에 가면 동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네. 이게 다 그 중앙아시아에서 그대로 네네. 그 물건들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초기 신라인들이 가졌던 의식은 자기네들이 유라시아 대륙으로부터 온 유목민족의 후손이라는 걸 알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투의 자손이라 쓴 거다죠. 다만 이제 후대 와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이제 유교가 들어오고 사대주의가 생기면서 그런 후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중국의 정통성이 있다고 믿는데 한나라를 괴롭혔던 흉노의 자손이다 그러면 왠지 오랑캐 같고 그렇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서 신라 문무왕 비문을 파괴시켜서 빨래를 하는 도구로 써버린 게 아닌가. 그게 빨래에서 발견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그게 되고 족보에서도 사라진 게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고대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지금 현재 조선의 유교라던가 아니면 서양적 민족주의 사관이 아닌 네네. 고대 유목민족이 갖고 있던 정서의 관점에서 우리의 역사를 바라봐야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한 고증이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관점 네. 그리고 지금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조선 시대 우리가 명을 특히 네. 유교권에서는 네. 명나라를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동료이다 그거 아닙니까? 동료. 네, 동료가 네. 관우. 네. 네. 관악묘. 네. 안동에도 가면은 관악묘 네. 있거든요. 네. 근데 안 되잖아요. 지금 네. 그 제 바로 집에서 네. 제 집에서 500m만 걸어가도 네. 관악묘예요. 어쨌든. 자, 그런 그 관우의 그런 요.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도 지금 사실 그 샤머니즘 박물관이나 네. 그 무당들이 하는데 그 가보면 그 과거에 관우 장군도 있고 그 뭐 그림을 그려놓고요. 네. 거기 제사 지냈고. 네. 그 다음에 그 조갈, 조자룡 이런 사람들, 뭐 무장들 이런 네. 사람들 막 그림 그려놓고 해놓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네네.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할까요, 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래서 바라보는 아까 사관이란 관점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왜 사관이라는 걸 중요시 여기냐면요. 그러니까 역사를 여태까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냐면은 뭐 우리가 왕년에 잘 나갔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제야사계 같은 경우에요. 우리 어릴 때 딱 이만했어. 네네. 잘 나갔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왕년에 잘 나갔다. 네네. 이런 얘기. 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근대사 이야기할 때 이제 뭐 좌우로 나눠져서 막 네가 원래 내가 원래 이런 정통성 싸움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사관입니다. 네네. 관점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네네. 먼저. 네네.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하는 건 세계화로 가고 있고 여러 국가들 특히 잘 살면 잘 살수록 단일민족 국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한국인들이 만약에 단일민족을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지같이 살면 됩니다. 조선처럼 저기 부처처럼. 네.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네네. 아무도 안 와요. 우리들이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살면 돈 벌러 외국인이 오게 돼 있어요. 네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민족하고 섞여 살 수밖에 없는 거. 저 잘 살고 싶으니까. 네, 그렇죠. 경제대국이 되면 어쨌든 외국인은 더 몰려옵니다. 네, 네, 네. 그럼 이러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이 정체성과 경제발전이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는 결국 고대사의 답이 있겠다. 고대인들은 어떻게 다민족 국가로 살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는가. 이거를 배워야 된다라고 보게 된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 아까 제가 말하다가 제가 끊어먹었는데. 네. 아까 그 관점, 역사적인 네. 관점을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부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조선 시대에 아마 들어와서 굉장히 그때부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는 것은 조선의 세조, 세조가 네. 이제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으로 조카 네. 단종 아닙니까? 네. 폐위시키고 뭐 역사 여기 엄청나게 그 당시부터 있었고 쭉 내려오면서 이제 역사를 조금씩 왜곡했고 그 전에도 물론 뭐 19년 같은 경우에 뭐 사화도 많이 있었고 그죠 정권 때문에 그러던 와중이었습니다. 근데 고려와 조선은 완전히 전혀 다른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신분이 고려 시대만 하더라도 왕래도 외국과 왕래도 자기 많이 했죠. 예, 있었고 근데 조선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고립화가 이제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우리의 그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를 지금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단일민족도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에서 우리 국가를 잘 보존하고 우리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겠는가 네. 이런 얘기를 지금 네.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 시점, 그러니까 과거 어디서부터서 이제 우리가 물론 또 밝혀 역사적인 사실을 더 밝혀야 되지만 어디서부터 우리가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이제 잡아서 네. 이제 제대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 시대 때 이제 식민사관이라든지 네. 왜곡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네, 네. 일단 뿌리는 뭐 여러 가지 나오고 뭐 12왕국도 뭐 온갖 게 다 나오지만 네. 일단은 고조선도부터는 전 잡아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면 중국 문에도 나옵니다, 조선이. 네네. 그러니까 고조에 대한 문헌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위만조선, 기자조선 내용은 이유도 이미 그 은나라, 주나라 시대에 이미 조선이 있었다는 게 거기서 증명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기자가, 그러니까 은나라 멸망하고 주나라가 생길 때 기자가 조선으로 망명했다. 조선이 있었다는 네네. 소리네.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기자조선 세웠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네네. 그럼 중국 문에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조선을 갖다가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네, 그 역사 교과서에서 상당히 페이지가 아니라 몇 줄만 묘사하고 그냥 싹 건너뛰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그 위만조선 뭐 이런 네. 기자조선 그러고 우리를 이제 그게 바로 식민사관이 아닌가 네. 생각되는데요. 네. 있는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다 잘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좋은 점만 그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그 대부분 우리는 외국에 한 번도 침략한 적이 없다. 우리 침략 많이 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단 네. 말이죠. 그런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네. 역사적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그래서 나쁜 것은 이제 고쳐가면 좋은 것이고 네. 잘 되는 것은 계속 좀 발전시키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외국 없이 이제 네. 받아들이자 이런 네.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위만조선이나 기자조선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네네. 외세 세력에 의한 그 식민지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네네. 뭐냐면 중국 우리 한국인들이 우리 뿌리를 할 때 동이족에 대한 개념을 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동이족의 한 일파입니다. 네네. 네, 동이족의 일파이고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을 하면서 네네. 중국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그 제가 최근에 본 겁니다. 그 중국 국무부. 네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국가기관이겠죠? 네네. 중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중국 역사 상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 네네. 네, 상식이에요, 상식. 네네, 상식. 그 네네. 책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네네. 한민족은 동이족에서 갈라져 나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늘 배워왔습니다. 동이족이라고, 뭐, 오랑캐, 동쪽에 오랑캐. 네, 네. 우리 동이족에서 갈라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한민족은 동이족에서 갈라져 나갔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제 중국인들이, 네티즌들이 뭐 한국한테 뭐 공자가 한국인이라고 뭐 한다 이런 막 역사 싸움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얘기해요. 공자도 동이족이고, 요인군도, 아, 순인군도 동이족이었다. 한민족, 한국 사람들이 그 고대에 중국 중원 지역에 진출을 해서 많은 영토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동이족의 역사와 일치해서 보기 때문이다. 맞아요. 그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네네. 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뭐냐. 고구려도 동이족 계열이었다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이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마지막 결론보다 중국인은 뭘 얘기하느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한 중화민족. 네네네. 이 중화민족은 세 개의 민족이 합쳐져서 된 것이다. 네네. 그게 화하족, 네네. 동이족, 묘족이다. 네네. 따라서 오늘날 중화민족은 이 세 개 민족이 어우러져서 만들어진 민족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서 어떻게 나가느냐? 한국의 역사가 중국 역사에 포함된다고 보는 네. 해석이란 말이에요. 예예예. 예, 예.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해석 나가야 되냐면은 네네. 우리는 그 중국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뿌리를 이야기할 때. 네. 어떤 민족이 어디에 연결됐다는 얘기는 다 합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 같은 경우도 얘기해요. 네네. 북방의 변방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식으로 얘기할지언정 네네. 어쨌든 중국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네. 여진 뭐 여진족이라는 뭐 조선족이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뭐, 네.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 이제 어떤 문제냐면 우리나라에서 그냥 보통 강단사학이라고 그러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을 할 때 아예 고대사를 언급도 안 하고 아예 안 합니다. 네. 맨날 길어봐야 신라 정도예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재화사학자들 같은 게 어떻게 얘기하냐. 뭐 영토가 이만큼 컸다 이걸 얘기할 때 보면 다 이거 다 한국 사람이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뭐 강남사학자는 고대사 아예 얘기를 안 하니까 빼고 네네. 재화사학자들이 고대사를 얘기하니까 그럼 중국 동북공정하는 역사학자와 우리나라의 재화사학자가 만약에 붙었을 때 네네. 누가 더 객관적으로 보일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바라보면은 물론 한국인이 동이족 맞아요. 근데 네. 뭐가 있느냐? 우리 재화사학자들이 고대사를 얘기할 때는 한민족 지상주의의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해요. 나쁘게 얘기하면 국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옛날 때 몽골 쪽에도 영토가 있었고 네네. 중원 지역에도 영토가 있었는데 이게 다 한국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여진족은? 말갈족은? 네네. 거란족은? 몽골족은? 어떻게 된 거야? 네네. 그거 원래 우리나라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옛날 때 뭐 반란 일으키해서 유배당해서 그쪽에 살게 된 게 뭐 몽골이 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교육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쪽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럼 우리가 유배당한 뭐 한국의 아리라고 이렇게 해석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네.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지금 한반도 민족이 중국의 동북공정에 넘어가는 것처럼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몽골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도 그것도 한국판 동북공정이에요.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중국놈이나 한국놈이나 같은 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중국 같은 경우는 민족의 기원은 밝혀요. 아, 이 나라는 어느 족 계열이 만든 나라다. 근데 한국 사람들 해석할 땐 그거 원래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오히려 이 북방 민족이 봤을 때 네네. 한국의 재화사학자들이 말하는 고대사의 사관보다는 네네. 동북공정을 이야기한 중국인들의 사관이 오히려 더 그나마 낫다예요. 자기의 자주적인 역사관이 인정 못 받을 경우에는 네네. 플랜 B를 갈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역사 해석은 안 된다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동이족이라는 건 원래 한국도 포함된 거니까 동이족은 아홉 개 민족 아니니까 구이족. 그러니까 그 중에 한국인도 하나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싸그리해서
동기족 이퀄 한민족이라고 얘기할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선 시대 때 있었던 그렇게 뭡니까 그 양반 네. 이런 정신 그다음에 선비 일종의 명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소중화의식도 어느 정도 영향 끼쳤다고 예. 봐요. 우리가 신리와 명분에서 명분을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큰 것을 오히려 내중골이 네. 되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지금 중국인들이 동북공정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중국은 역사적으로 청나라를 계승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지금 현재 청나라에서 네. 공산당 정권에서.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를 계승했다고 믿기 때문에 청나라의 영토는 곧 중국의 영토에 되고 네네. 청나라가 지금 잃어버린 영토들이 있습니다. 네네. 저기 연해주랑 이런데 네네. 그건 빼앗긴 고토라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청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청나라 땅은 자신들의 땅이었고 청나라의 역사가 곧 자신들의 역사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계승해서 나온 후계자라고 믿기 때문에. 네네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역사를 연구하고 들어갈수록 어떤 문제냐. 아까 이제 흠정만주 원류고 얘기 나왔듯이 청나라가 중원을 점령한 다음에 만든 역사책이 흠정만주 원류고인데 그 흠정만주 원류고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못 봤습니다. 네. 보통 전통적으로 중국인들이 역사를 얘기할 때는 하은주 이렇게 나옵니다. 네. 네, 은나라 시대, 뭐, 주나라 시대. 예, 예. 근데 만주 원류고를 보면요. 네네. 숙심, 부여, 말갈,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옵니다. 만주 원류고 책의 목차가 그래요. 하은주가 안 나와요. 원래 이 고대사 역사 교과서인데? 네네네. 라고 볼 정도로 순서가 그대로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부여 나오고, 고구려 나오고, 백제 나오고. 다 나와요. 네네네. 이게 중국 역사책이야? 할 정도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지금 공산당이 청나라를 계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 근데 왜 청나라에서 만든 역사책은 하은주가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왜 한국에서 얘기하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왜 청나라의 역사에서 나오고 네네네. 이게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국의 딜레마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동북공정이 뭐냐면 지금 청나라 땅을 온전히 다 가지기 위해서 한국 역사를 가져야 됩니다. 네네네. 한국의 역사를 가져서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고조선 이 역사를 다 가져가야 중국 25사 정사에 포함되는 흥정만주 원류고에 나오는 그 청나라가 자기가 누구의 후예라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그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게 다 자기 역사화돼요. 네네. 그래야 지금의 중국 영토에 대한 정통성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 지금 중국이 저렇게 줄기차게 하는 거고 이제 고구려 역사를 지금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뺏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백제를 또 이제 동북공정에서 중국사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네네네. 네. 우리가 알기로는 백제가 전라도에 있던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충청도 예, 예, 전라도. 예, 예, 예. 아니에요. 중국 애들 그 역사책에 아까 이던 중국 역사 상식 거기에 보면 구이족이라고 있었잖아요. 네. 동이족. 네네. 그 중에 산동반도. 네네. 우리가 칭따오 맥조 막 얘기하는. 죄송한데 지도를 좀. 네. 여기 요 산동반도입니다. 네네네. 요 산동반도에도 동이족들이 살았어요. 네네. 그 중에 레이족이라고 살았는데 네네. 그 레이족이 백제의 시초라고 중국인들이 얘기합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거죠. 백제의 시초는 네네. 여기 산동반도였던 레이족이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네네. 우리가 고대사에서 배울 때 뭐가 있었냐면 근처고 왕 때 요서를 경략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요서 땅. 네. 예, 그게 지역이, 네. 그게 이 지역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외우느냐? 원래 백제는 충청도 전라도에 있었고 그렇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산동반도나 요서 지역으로 진출했다라고 배운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근데 중국인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원래 백제의 시작은 산동반도와 요서반도 쪽이었고 여기서 백제가 시작해서 영토로 확장해서 이 충청도 전라도라든가 이제 일본까지 네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중국인들은 이미 대륙백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는 인정 안 해요. 예. 우리는 인정 안 하는데 중국은 이미 대륙백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딜레마가 뭐냐? 백제가 중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네.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이 대륙백제를 일단 강당사학자들은 인정을 안 해요. 그렇죠. 제하사학자들은 인정을 하지 말까 했지 너무 지나친 한민족 지상주의로 나가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잡아먹을 수 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기 그 문영왕릉 발견됐지 않습니까? 네네. 문영왕릉하고 똑같은 무덤의 양식이 중국의 강소송이라든가 절강성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네네.
그걸 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 우리 역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아,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학자들이 진짜 정말 그 반성할 점이네요. 그러니까 우린 절대 중국에서 오지 않았다. 예요. 모든 이 역사 해석이 예. 우린 절대 중국하고 상관없어. 우린 무조건 한반도에서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끝난 역사야. 네네. 그러니까 신라 경주에서 동맥이 나와도 이건 메이드 인 코리아야. 예. 절대 중앙아시아랑 상관이 없어. 그 신라 예. 여진족이나 예. 이제 거란족, 동굴 뭐 예. 이런 가지고 그 거기가 시조가 우리 신라에서 예. 어, 패망한 왕족들이 올라가서 금나라의 시조. 예, 그, 예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천나라의 만주 원류군은 금나라의 후계자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신라로 가요. 네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란 네네. 말이에요. 예,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 중국 정사에 써 있는데, 우린 이걸 왜 거절하냐, 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 그 당시에 정서로 봐야죠. 왜 네네. 현대 논리로 보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것이 아까 그 일제하고, 우리 식민사관,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에 이제, 그, 우리가 뿌리 있는 유교사상에. 네. 그죠? 공, 어, 그런 사상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사실 그, 우리가, 뭐 우리 사대부들은 네. 그 일제 시대 때도 네. 일제 시대 때도 관악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나 저 명나라를 향해서 몰래 일본 몰래 제사도 지냈다고 합니다. 관우로 네. 예예 관우뿐만 아니고 그 공자 네. 맹자를 숭상하는 몰래 일본이 보면 안 되니까 그런 또 얘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사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좀 반성할 건 반성하고 제대로 이제 지금이라도 제대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조선의 지배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사대부들은 나라를 빼앗겼을 때 결국 기대한 게 중국이에요. 결국 중국에 사대한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이 일본을 물리쳐줬으면. 마치 임진왜란 선조가 명나라의 지원을 요청한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저 독립문이 네. 어 영인문 아니었습니까? 청나라로부터의 독립이죠. 그렇죠.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란 네, 말이에요. 강화도 조약 1장에 나오는 것이 네.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중국으로부터 조선은 독립된 독립국가이다 이런 네. 내용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나라를 빼앗기고도 자주적이지가 못하고 그런데도 우리 네. 그 지도부 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야, 우리 중국이야 이런 네. 말입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갔던 도공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백성들이죠. 네네. 백성들의 정서에는 고조선에 대한 의식이 있었어요. 어. 왜 그러냐면 그 지금 뭐야 그때 도 끌려가서 심수관이라는 사람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도 저기 일본의 그 사츠마 쪽에 있는 그 큐슈 쪽에 있는 그 도공들인데. 거기 그 지금도 그 그때 끌려갔던 도공들의 집성촌이 있습니다. 네네. 그 집성촌에 가면 옥산신사라고 있어요. 어. 네, 옥산신사라고 있는데 이 옥산신사에 모여져 있는 사람이 당군님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당군이 모셔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엘리트층들은 중국에 대한 모화 사상이 있었지만은 네네네.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은요 여전히 지배층과는 상관없이 네. 우리 민족의 뿌리는 고조선으로부터 와서는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네. 일본인들이라는 외국인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선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가 살아남을까를 고민 끝에 만들어진 게 네. 결국 당군조선이라고 나오면서 옥산신사를 건설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예,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예, 참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무조건 반대보다는 네. 우리가 이 지금 중국의 그러니까 중국의 이 동국 공정에도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이 합리적으로 우리 민족 우리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잘 경제적으로 잘 살고 아까 여기 네. 말씀하셨던 자주적으로 살 수 있느냐 네. 그리고 지리적으로 우리 한반도는 보시죠 삼면이 바다로 돼 있고 네. 북쪽으로는 육지와 연결돼 있는 아주 네. 지리적으로 충지 아닙니까? 그렇죠. 주변의 그 큰 나라들이 항상 부강해지면 이 한반도를 침범하려는 네. 그런 야욕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것을 잘 활용하면 여기가 바로 그 좋은 땅이 네. 되는 거 아니면 교통의 요지가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우리 크게, 그러니까 크게 좀 봤으면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는 역사는 과거에 내가 잘 나갔다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렇죠.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유익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국익적 관점의 역사적 사관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것이고 예, 예. 그렇다면 어떤 것이 현재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사관이 될 것이냐
먼저 국제 정세를 보면 일단 세계화나 세계 무역은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네네. 이건 추세예요. 네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은 패권 경쟁을 하는데 말이 패권인지 실질적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패는 형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부인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우리는 미국 편이에요. 6.25 때도 우리가 미국한테 도움을 받았고 또 네.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은 한국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네. 영토도 너무 떨어지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점령해봐야 비용만 발생해요. 그렇지. 이익은 안 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은 서로 간에 공조가 가능한 나라예요. 네. 중국은 한국을 먹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역사뿐만 아니라 영토, 문화 다 먹고 싶은 거예요. 김치 네. 공정서부터 이런 게 다 문화 공정이거든요. 우리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네. 그렇고 일본은 뭐 지리적인 그런 요건 네. 때문에도 그렇고 네. 한반도가 어쨌든 중국, 러시아, 그 일본에 의해서 네. 항상 그 위기에 처해질 수 있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네. 따라서 그 일본이 됐던 뭐 러시아도 부동항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온 나라니까 우리는 그렇죠. 네. 한참 먹고 싶은 나라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 주변에 한국을 영토적으로 점령하려는 사람들은 아주 수두룩백백 있어요. 예, 예.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공조가 가능한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의 위협은 있으나 미국이 굳건한 한 일본은 우리나라를 침략 그렇죠.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군대를 절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법 개정이 안 돼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튼튼한 이상은 절대 일본을 우리 못 쳐들어와요. 예, 그래가지고 전 아베 총리가 그렇게 그 트럼프에게 그렇게 그 뭐야 다시 네. 호랑이를 잡아들여도 네. 그쪽에는 예 군사적으로 안 돼요. 그건 절대 제한을 주지요. 일본은. 아마 안 풀릴 겁니다. 네, 네. 그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권이 네. 이제 좀 반미적이라서 문제인데 네. 우리 그 대다수의 국민들은 네. 우리 그 미군이 철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죠. 90% 이상이 그렇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한반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일본은 어느 정도 위험선에선 배제시켜도 됩니다. 네네.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한미 군사동맹을 가니까 일본은 미국에 거슬려서 한국을 침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은 배제. 그러면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적은 어디냐면 북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그렇습니다. 이 세 나라가 이제 우리의 위협 대상이 되는 건데 세계화와 세계 무역, 그다음에 지금 4차 산업 혁명, 그다음에 이제 유라시아 개발 등등 때문에 결국 한국은 대륙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대륙 진출이 한국이 원해서도 있지만은 미국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교두보로서 한국이 당연히 전략적 교두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굳건히 해야 되고 중국 견제를 하면서 중국식 일대일로가 아닌 미국이 주도를 하는 일대일로가 열리게 될 겁니다. 이게 사실 제가 몽골대학교에서 연구했던 논문의 주제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게 네, 제가 이걸 연구했다고 네. 갔던 거예요. 우리 그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네. 파트별로 좀 이렇게 네. 자세히 좀 또 설명도 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중국식 일대일로가 아닌 예, 예. 미국식 일대일로. 네. 그러니까 그럼 실크로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은 네. 말씀인데 실크로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눌까요? 우리가 네. 보통 실크로드는 뭐 서울에서 출발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주에서부터 출발. 경주죠, 경주. 네. 네. 경주에서 출발 신라니까요. 네. 네. 실크 그게 바로 그 실이죠. 네. 영주입니다, 영주. 어쨌든 자 그것이 이제 육상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도 있죠. 예, 바다도 있고 그래서 베트남 쪽은 다낭 뭐 네. 그때 그 유명한 그 실크로드 도시들이 쭉 나온단 말이죠. 네.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터키도 나오고 인도도 나오고. 예,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는 신분도 조선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신분의 제약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조선시대 유교가 뿌리 내리면서 산호공상 이렇게 나눠졌죠.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귀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네. 잘 극복하면 오히려 방금 우리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도상으로 봤을 때 유라시아 대륙의 관점에서 보면요. 네. 한국은 극동입니다. 그렇죠. 동쪽 끝에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리트가 없는 나라예요. 네네. 그런데 이 세계 질서는 미국 중심으로 현재 움직여요. 네네네. 뭐 앞으로도 몇백 년은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바라본 유라시아 대륙 네네네. 이라고 하게 되면 한반도가 유라시아의 첫 교두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게 그 세계 패권 국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운명도 바뀌는데 그렇습니다. 다행히 미국이 현재 패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유라시아 대륙의 한반도가 비록 동쪽 끝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기가 허브가 돼요. 네네네 그렇죠. 네. 여기 네. 예 수출 뭐 여기 우리가 지금 지도에도 지금 한반도와 네. 일본 그 사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한반도의 삼면이 바다란 말이죠. 네. 그 삼면이 바다고 지금 각 그 우리 그 지금 얼마나 해안 부두가 잘 형성되어 네. 있습니까? 이것이 그 사실 그 우리가 해양으로 뻗어나갈 때는 우리가 경제도 성장하고 그랬는데 그렇죠. 이게 막히다 보니까 이제 지금 힘들단 네.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기 이제 이 지도를 이제 보시면은 네. 뭐 아시겠지만 좀 작게 좀 하면 우리 네. 석유 배달되는 그 길을 우리가 네. 확보하느냐 네. 안 하느냐 네. 그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우리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육지길도 나갈 수 있고 바닷길도 나갈 수 있는 위치에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태평양 방어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도태평양 방어선은 이제 그렇죠. 실질적으로 지금도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 절대 중국이 이 지역을 넘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 해군력이 없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중국을 둘러싼 이쪽으로는 전부 뭐 반중국 네. 그 국가로 이제 다 거의 돌아섰다고 제가 봤습니다. 네. 여기 베트남이 보이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도 그렇고 지금 유일하게 여기 있는 파키스탄만 이제 지금 그쪽 가까운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네, 다 돌아서, 지금 돌아서 있어요. 네, 돌아서 있습니다. 네. 호주도 지금 이 밑에 있는데 그렇죠. 네. 거기도 뭐 아주 반중 엄청나게 하죠. 네. 그래서 뭐 이틀 전에 제가 또 그 SBS의 드라마가 지금 이게 조선구마사 예 그게 지금 또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 두 편 방영되고 종영하는 말에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좀 보고 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참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네. 이게 그 본부가 저 강남에 있더라고요. 강남에 세 개 층을 그 빌딩 좋은 층을 쓰면서 네. 지금 또 여기 거기에 있는 그 회사에 강의하시는 분들이 군대까지 가서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뭘 교육시켜요? 걔네들이? 예, 걔네들이 이제 중국 문화를 교육시키는 거죠, 여기서. 예, 그거, 못 보셨군요. 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문화적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게 PD가 전에도 그런 작품을 썼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예, 그런 유사한 작품들을. 그래서 네. 이게 오랫동안 이 그 문화적 그 점령을 이 그 그러니까 공작을 펼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군부대까지 들어가 있다니까 그게. 아. 예, 그리고 아무튼 그런 지금 이것도 지금 중국의 이 큰 그 전략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러니까 또 다음에 또 나와 주시고요. 끝으로 이제 또, 네. 또 하실 말씀이 있다면 네. 해주시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미국식 일대일로를 얘기해 벌써 했어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인도 태평양은 이미 끝났어요. 네. 절대 중국은 넘볼 수 없고 지금 미국은 그래서 뭘 바라보냐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유라시아 대륙을 진출하는 육상 무역 루트에 대해서 지금 이제 간 겁니다. 이제 중국이 일방적으로 숟가락 꼽으려고 했던 걸 이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 길이 열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네, 네. 한국이 도와줘야 저게 성공합니다. 예, 예, 예. 예,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실크로드를 진출하게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교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열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대사 인식을 바꾸려 했던 이유가, 한민족 지상주의에서, 야, 이거 다 우리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 연방국가로서 한 형제처럼 살았다. 네네네. 아, 그게 원래 맞는 해석이에요. 맞죠. 예. 이게 외롭되지 않은 해석이에요. 네네네. 너희들 지금 여러 민족들 살지 않냐? 그런데도 어쨌든 뭐 카자흐스탄이 됐던, 이게 분리지 않냐? 내부적으로 여러 민족이 있지만 네, 네, 그렇죠. 우리 원래 그렇게 살았던 거고 네, 네, 네. 우리 지금 이제 그렇게 가는 거다. 너희들은 내륙 국가로 바다가 끼지 않아서 무역에 불편함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옛날과 같은 연방 시스템으로 간다면 너희는 우리가 원하는 자원이 있고 우리는 그쪽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시장, 인구와 바닷길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맞교환이 가능하다. 네, 네. 과거 옛날 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가자. 그리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역사 해석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범알타이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예, 예. 이것이 됩니다. 왜냐 저기 사람들이요 그 지역감정이 있어요. No. 그 우리가 남이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바가지를 씌우고 네네. 자기들끼리는 싸바싸바해서 싸게 거래하고 그래요. 네. 그런 그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외국인이 아니라 같은 형제다예요. 네, 네.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우리끼리 거래를 해서 서로 윈윈한 쪽으로 가자라는 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뭉쳐나가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 내륙에다가 미국식 주도의 일대로를 건설할 때 네네. 중국인 영토라 하더라도 소수민족이 사는 네네. 여진족, 몽골족, 예. 그다음 카자흐스탄, 뭐 타타르, 위구르 등등 예. 이 지역을 통과할 때 그 사람들과 우리가 공조가 가능하고 예.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직접 하지 않은 것을 어느 정도 배제시키면서 갈 수 있는 예. 일이 벌어져요. 예. 왜냐하면 그 지역에 중국 소수민족이 살잖아요. 네네. 앞으로 중국 투자가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정을 1월 16일에 맺으면서 미국의 금융이 중국에 투자됐을 때 길을 열어놨어요. 네네네. 지금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좋아질 거예요. 네네네. 좋아지면 어디가 좋아질 것이냐? 저는 소수민족 쪽이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미국이 자본이 중국에 들어가서 옛날처럼 북경이나 샹하이로 가는 게 아니라 네네. 미국이 꿈꾸는 일대일로 그렇죠. 또 갈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결국 북쪽에 소수민족 쪽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가 맺은 조약이 뭐냐면 그게 ESG 펀드입니다. ESG. 네, 한번 들어보셨나요? ESG 네, 펀드? 들어봤습니다. 인권과 환경을 중요시합니다. 네네네. 따라서 중국 소수민족 지역에 미국 주도로 대규모 개발이 들어가면 아마 신장 위구르 자치의 학교, 병원 이런 것도 건설이 같이 들어갈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거기다 이거 미국 자본 투자하니까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위구르 사람들이 경제도 부흥을 만들어줄 거고 중국 애들이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만약에 거기다 제재를 간다 이러면 인권으로 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중국에 지금 투자되는 미국 자본들을 네네네. 쥐고 흔들어서 중국 기업들을 마음만 먹으면 부도되어 볼 수가 있어요. 너 왜 인권을 유린시키고 그렇죠. 왜 우리가 좋은 취지로 투자를 하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지? 네네. 왜 환경 파괴를 하지? 이렇게 네네. 나가면 중국 꼼짝 못해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ESG 펀드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미국이 꿈꾸는 그 미국 주도 일대일로가 연결되는데 크게 요긴하게 자금으로 쓰일 거라 보고 있어요. 네네. 근데 미국은 혼자 못합니다. 인건비는 네네. 우리가 싸고 네네. 기술도 우리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본 투자는 미국이 하더라도 결국 인적 그 고급 기술 인력은 한국인이 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해야 될 건 아까 말씀했던 뭐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군부대에 가서 뭐 그런 건 됐죠? 똑같이. 물어놓는 이해는 이입니다. 우리가 가서 위구르인들과 한국인이 어떻게 역사가 연결돼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흉노라는 제국에서 하나 연결돼 있다가 지금은 중국 때문에 갈라졌으나 원래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었다. 예, 예.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지역에 일대를 건설하고 진출하는 것은 네. 너희를 점령하라고 온 게 아니라 원래 끊겼던 우리가 다시 만나는 거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자본 투자가 같이 들어가줘야 예, 예, 예. 그쪽이 경제 성장하고 우리가 경제 성장하는 것도 이거는 제국주의자 침략이라는 그림이 안 그려져요. 예, 예, 그렇죠. 예, 보면 생각한 그림이 됐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정치인들하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뭔가 정통성 지켜야 되고 나라 안보, 국가 네. 안보. 그다음 제도, 행정 뭐 이런 것들을 하는 담당하는 데가 이 정치인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경제인들입니다. 네. 그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정치인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부자라도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강남에 돈 많은 부잣집 아들 막나니로 네. 맨날 나이트클럽 가고 술 먹고. 네네. 돈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돈이 없어도요 머리만 뛰어넘으면 아이 그럼요 벤처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아이 그럼요 대부분의 아마 부잣집 아들의 아버지들은 그랬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돈도 돈이지만 결국은 정신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우리나라 솔직히 선진국이에요. 네네.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국이다. 몰라서 그러지 헬조선 아니에요.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어렵고 우리가 어려워요. 맞죠. 네. 북쪽에는 이제 아 북쪽은 선이죠. 우리는 조선이 아니죠, 맞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죠.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잘 산 나라예요. 물론 어려운 시기가 지금 있긴 하지만 따라서 이제 이만큼 모아놓은 자본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써야 지금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때부터 필요한 건 정신이에요. 네. 돈 가진 부자가 어떠한 정신을 가져야 따라서 우리나라가 박정희 때문에 경제 성장해서 반짝했다 사라지는 졸부가 되느냐, 네네. 아니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부자로서 네네. 진짜 수백 년을 세습할 수 있는 부자가 되는 거는 네네. 지금한테 우리가 달린 거거든요. 네.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은 이러한 우리의 그 역사 인식을 가지고서 네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투자를 하더라도 역사적 기반과 역사적 철학을 가지고서 하느냐가 결국 우리나라의 백년지대를 결정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이러한 고대사라든가 역사철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거를 돈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세요. 돈 됩니다, 이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연구하시고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금 또 관점, 네. 있는 관점이 지금 나왔는데, 이게 사관이죠. 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그래서 아까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네. 그 다음에 그, 또 그대로 관점. 네. 그래서 바라보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네. 그래서 이, 지금 현명하게 이 위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네. 이 역사적으로 이 정립을 지켜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이스를 깔아놓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의 지금 그 어려운 그 지금 환경을 극복하고 이 한반도는 다시 재부상할 수 있는 그런 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지금 구도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잠시 어떻게 지금 대한민국이나 그쵸. 이 세력이 권력 잡은 사람들이 지금 이거 좀 잘못하고 있어서 문제입니다만은 우리 이렇게 김정민 박사님이 젊으시죠 아직 40대 후반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조만간 50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50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그 이런 스스로 개척하고 그죠. 네. 자주 외치는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인데 네. 어쨌든 우리가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아까 그 생각사 어떻게 그 바라보느냐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제 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좀 더 준비해서 우리 김정기 박사님 또 다음에 또 이제 모셔서 더 귀중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 인사드리고요. 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